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전투방기도 실수박이요. 예전에 한번 전투방기도 했는데요. 이 전투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 할마다 실행한다면 1년만 해보세요. 강력한 권세가 와. 누구 안수 받으러 안 가도 돼. 굳이 이렇게 그냥 좀 창피하잖아. 좀 이렇게 막 하기가 들이미기가.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려고 해요. 남한테만 오라 이거 아니야. 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전투방기다라는 것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인데 방언기도이면서 대적하는 방언기도인데 마음을 실어서 하는 대적 방언기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방언기도라는 것은 고린도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 없다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방언기도라면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많은 것이 방언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아주 새로운 대화 채널이 하나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내 영이 대화를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언기도를 해가지고는 귀신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만 할 뿐이지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안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 나는 20년 했다. 계급 안 올라가. 택도 없어. 전투 방언기도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대화 채널이지 싸우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싸우는 채널이 아니요.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되냐.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그러잖아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싸워야 되는 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돼? 싸우는데 내가 말로 대적하게 되면 귀신은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능력도 없는 것이 나가 예수님 나가 그러면 이 말을 밀어버려요. 이렇게 귀신이 야,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예수님으로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알아듣고 우리를 덮쳐버려. 스기와 일곱 아들 이 제사장이었지만 덮쳐버렸잖아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은 영이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고린도서 14장에 또한 비밀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4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서 14장.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14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결국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이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귀신은 알아들을까 모를까요? 몰라. 귀신은 말해야만 알아들어요. 말만 알아듣지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지만 그건 하나님 친밀한 데니까 귀신은 상관 안 하니까 별로 없지만 이 전투를 이 대적에서 이것을 내가 찔러 잘라 깨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말로 해버리면 귀신이 알아들어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할 텐데 방언으로 해버리는 건데 마음으로는 깨져 눈 찔러져 잘라져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이거를 분석이 안 돼. 지금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아 이러다가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오! 내려오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투 방언 기도는 귀신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투 방언 기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전투 방언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가상의 적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가상의 적, 귀신이요. 가상의 적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놈하고 싸우는 것을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저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잘라져, 너 머리 잘라, 머리 깨져, 눈탱이 밤탱이 돼, 막 계속 마음으로 하는데 말로는 방언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게, 너 오늘 끝났어, 너 오늘 눈 하나 깨져, 너 귀 하나 날라가, 목 잘라져, 어깨 다 잘라져, 자 사시미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한다고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하나 아시니까. 그리고 마음을 하면서 말로는 뭐요?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어 귀신은.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손에서 무기가 장착이 되면서 상대방의 무기가 점점 커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무기가 제 키만 하고요 지금 칼이. 거기 불도 붙어서 화염검이요. 그리고 샥 하면은 이수신 장군이 되는 거지. 샥 골리앗이 되는 거지. 골리앗이 아니구나. 삼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은요, 요게 요새 요 15에서 20cm 요 정도밖에 아니에요. 단도예요, 단도. 이제 시작한 사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전투 방어 기도를 한다고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막 싸우잖아요. 이거 없어. 근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아무 무기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쌍하잖아.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칼을 딱 줘요. 우리 성도 실험해 봤어. 처음에는 없었어. 그래서 전투방위 탈락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자 누워 쫙 누워서 자 지금부터 손에다 칼을 장착합니다. 아멘. 자 전투방 시작. 와다다다다 잠깐만. 찌른다 이거지요.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20cm 칼이 딱 생겨버렸어요. 신기해. 그래서 가상의 적이 귀신인데 가상의 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주님은 나에게 전투 무기를 주셨다 생각하고 싸우는 건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대적하는 것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니까 점차적이 이게 세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년을 이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소위 계급밖에 안 됐지만 끝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또 충격받으니까 올라갔어 이렇게. 봐라. 그래서 사명대사 두 명 와. 막 이래. 처음에는 보살. 보살하고 붙여봐. 그러다가 나중에 이수신 장군 한번 붙여봐. 최영 장군 둘이 와.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영 장군을 하고 이수신 장군을 한 영이 다 와요. 오라고 할 때. 다 와. 그거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중계해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 싹 치니까 싹 피었네요.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중계를 해주니까. 예. 네. 그러다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못 이겼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80억 30분에 땀을 뻘뻘 흘리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가!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팍 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두 명, 네 명까지 붙여요, 지금은. 그래서 네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 전투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 전투 방어는 결국에 영의 에너지를 아주 끌어올려요. 왜? 강력하게 싸우니까. 그러면서 영권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령이 불이 나오더라고. 바창 칼에서 불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불이 붙었는데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분 스승이.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불 나온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게 얘기를 안 하시고 훈련을 시켜줬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나오면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해. 그리고 어느 날 영적 무기가 장착되기 시작해요. 그 영적 무기가 칼이 커져요. 점점 불이 나오고 나중에는 철장이 나오면 철장이 탁 소리 잡혀져 때리면 요 대가리가 깨져서 쫙 깨져요. 그래서 파닥파닥파닥 한다고 그래요. 중계한 사람이. 아 저렇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도 이런 중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연자맷돌 하나 내려와. 갈아버려. 귀신 뱀이 나와가 슬금슬금 뱀이 큰 뱀이 들어가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오면은 그 누워있는 사람은 나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분의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봐도 보는 거가 뻔해. 이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도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무기를 손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놈하고 싸운다. 그런데
적은 절대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직통 채널을 열어서 뭔가를 공급하도록 지금 채널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우면 그때 무기도 더 키워주고 영의 에너지도 충분히 나올 수도 해주기 때문에 점차 하면 할수록 나중에 영의 에너지가 강력해지니까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안수만이 아니요. 안수만이 아니라고. 영의 에너지를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실습하느냐? 우리 조교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석경 전사님, 또 이영주 집사 나오세요. 조교를 시범을 보여야 돼. 자, 시범. 주여. 네, 별일이 다 있죠, 대한민국에서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양쪽이 하는데요. 이 먼저는 이 자기 손에다가 앞에다가 가상의 적이 있다고 딱 생각해요. 보살이 하나 딱 와 있다. 중복을 입고 있어요. 보살이 딱 하나 있어. 딱 있다. 손에다가 무기가 칼을 들었어요. 양날이 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찌르는 거고 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모가지를 치고 자르고 발로도 한 번씩 차보고 여기는 안 돼요. 주요. 너무 크나요? 가만 있어봐. 너무 커서 소리가 그렇구나. 네. 제가 소리를 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쪽으로 와봐. 이쪽. 그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내가 소리 좀 줄일게요. 이제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상의 적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전투방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땀이 흥건히 젖어요. 땀이 흥건히 안 젖었다 그러면은 놀고 자빠진 거예요. 땀이 흥건히 안 젖었다면 놀고 자빠진 거예요. 땀이 열이 딱 열 에너지가요 확 느껴지면서요 이 땀이 확 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분 두 분만 한 2분 동안만 우리 전투방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상의 적을 앞에 집사님 전사님 앞에 지금 보살 두 명이 와 있다고 칩시다. 두 명이 와 있어. 아, 두 명. 이놈 막 싸웁니다. 자, 저는 사명대사하고 이순신 장군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 시작. 힘들죠?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할 때 귀신이 팍팍 나가버려요. 왜냐면 강력한 영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 스승은 2분 시키더니 5분 시키더니 30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역을 누워서 하는데 30분 지나면 내 자리가 흥건히 카페트가 젖어 있어. 촉촉해. 주여, 해볼 만하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권을 올리고 내 속에 있는 영들이 그 불에 의해서 막 밀려납니다. 막 밀려나고요. 그 영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감히 접근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셨죠? 네. 이제 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앞에 여러분 너무 처음 하는 거예요. 동자승 하나 애기 이제 다 7살짜리 하나 지와 있어. 그래도 이놈이 귀신이요. 뱀이요. 뱀이니까 이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 무당에 이제 그 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신기를 만들어서 내 자녀를 이혼시키고 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 우울증 주고
가는 거예요. 이 동자승이 있으니까 괜찮죠? 무기 딱 장착하고 소리를 제가 음악을 틀고 할 테니까 실습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다 죽어요. 근데 내가 좀 과장했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예. 여기에 다 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동자승이 하나 있는데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된다 합시다. 저도 딱 있어. 너를 오늘 내가 너를 놓치면 우리 집에 신기가 들어오고 내 자녀에게 들어가서 우울증 주고 나중에 이혼시키고 내 자녀를 정신병 주는 영. 이걸 내가 막아야 돼. 이걸 오늘 못 막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기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방언으로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작!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지만 에너지는 강력하게 올라가 있어. 놀라우치 막 올라간다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얼마나 훈련을 많이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뜰 때 올 때도 있었어. 훈련을 받다가 그런데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아픈 적이 없었어. 왜?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보시잖아. 내 자녀가 저렇게 자기 자식이 지키겠다고, 저 성도 지키겠다고 저렇게 예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안 주려.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그건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을 별로 안 자도 살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상해 여기를 물고 있더라니까. 조그만 것들이 겁대거리가 없는 놈만 흐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뭐 절대 못 물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틈이 타면 커진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들을 잡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보살이요, 보살. 근데 여자요, 남자가 아니요. 남자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 보살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난을 줘가지고 물질을 다 뺏어가서 내가 아무리 일해도 이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아서 맨날 가난하게 살아. 오늘 내가 가난 너 끝내야 되겠다. 오늘 갈길각이 찢어가지고 너를 싹 없애야 되겠다. 손에다가 무기 장착. 자, 장착하시고 오늘 너 보살. 너 우리 집에 물질을 지금까지 다 해치고 우리 물질을 가져갔으니까 너를 오늘 끝내서 이제 내가 수관대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떠나야 돼. 자, 준비하시고 시 전투 방귀로 시 자.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 박수. 그래 하시바. 아유 주여. 이거 하루에 15분씩 하면은요, 그냥 영의 에너지가 팍팍 나와. 아, 걷잡을 수가 없어. 막 능력이 막 생겨버려. 어휴, 아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어디가, 저는 아주 순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집에 셋째 아들, 해동정왕 셋째 아들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사가 된 것은 전투왕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분이 전투왕 기도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하면은요, 이렇게 방언하면은 자 끝나잖아요. 방언 통역이 저절로 나와버려요. 딱 보면 예언이 저절로 나와버린다니까. 방언 찬양이 막 나와버려요. 동물하고 막 대화가 돼. 방언 만나는 사람보다 방언 종류가 다르게 나와버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2천만 원도 안 주고 예, 저는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예, 감사나 불량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공짜로 다 드립니다. 최신 정보. 왜 영권 있는 자도 귀신이 틈타는가.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있었고 육체가 약해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충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쓰러지고 만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시고 육체도 건강을 위해서 때는 영양제도 잡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또 마누라 얘기 듣고 먹기 싫은 것도 좀 먹어주고 이렇게 다 해야 하셔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부 시간으로 이렇게 전투 방기도 했는데요. 아침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약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지. 그래서 다시 재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전투방 기도를 매일마다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 하루에 최소 아무리 바빠도 5분, 15분이면 기본 뛰었다. 30분 하때면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간다.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분 이상 하면 지금 여러분 땀 나요 안 나와요? 나죠. 땀 안 난 사람은 방언 한다고 자빠졌을 뿐이야. 예, 안 한 거야, 안 한 거. 땀이 나야 돼. 막 흥거리 땀. 얼마나 땀이 나는지. 막. 그래 제가 방언하고 있으면 스승이 와서 땀 닦아주는 거예요. 너무 땀이 나니. 막 흥거리 적시해지니까 땀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든 안 보든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전투방이다가 무슨 생기겠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와. 절대 안 와. 한번 해보시라고. 영적 세계는 해봐야 하는 것이지. 해보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앞선 사람이 해봐갖고 그 능력이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다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사하는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안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에 더 이상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내 자녀까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귀신들이 어쩔 때 공격하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에너지가 없으면 악한 영을 보호할 장치가 없고 육체가 너무 힘이 없으면 육체가 쓰러져서 그 영이 공격해도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영역도 우리에게 중요하오니 육체도 강건케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이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영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 무기가 커지게 도와주시고 어느 날 이 칼이 채
풍이가 되고 멀리 있는 적은 창과 칸이 되어서 멀리 있는 적까지 다 멀리 자제가 저 미국에 있어도 하나님 활을 쏘고 그래서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전투방위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했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영들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명령하게 될 때에 영들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을 억압의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특별히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뇌출을 주고 고혈압을 주며 치매를 주고 파킨슨 병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영들 예수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머리에서 떠나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지금 떠나가 나가 나가 싹 나가. 우리 성도들에서 우울증을 주고 목을 붙잡고 있고 가슴을 붙잡고 있는 영들 우울증의 영들도 떠나 떠나 빠져 떠나 떠나라 싹 떠나지어라. 이제 가슴 속에 들어서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늘 근심 걱정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도 예수 명령하니 우리 가슴에 성도의 가슴에서 떠나 떠나 지금 떠나 예수로 떠나지어다 떠나지어다 주의 명령이다 떠나라 다 떠나. 우리 성도의 뱃속에 들어있어서 우리 성도들 위장을 아프게 해서 소 안되게 만들고 대장에 들어있어서 배변이 안되게 만들고 소장에 붙어있어서 영양흡수 못하게 하는 장을 붙잡고 췌장에 들어있어서 인슐린을 분비지 못하게 하는 영들도 예수를 명령하노니 지금 싹 다 떠날 치어다. 장에 있는 영들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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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떠나 싹 떠나 지금 떠나 치어다. 우리 성도들 허벅지에 붙어 있어서 힘 못 쓰게 하고 재생 면역 체계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드는 영들 허벅지 있는 영들도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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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떠나 남김없이 떠나 치어다. 저 무릎에 붙어 있어서 우리 성도를 게으르게 하고 관절염 일으키고 교통사고 일으키는 영들도 이 시간 하늘에 불로 냅니다. 자 불로 태웁니다. 자 관절염 일으키는 영들 다 불에 타버려 타버려 지글지글 타버려 타버려 깨끗이 타버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관절염을 고쳐질지어다 관절염을 고쳐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인대는 생겨날지어다 인대는 생겨날지어다 오늘 관절염 싹 고쳐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발목에 붙어있어서 우리 성도들 앞길을 방해하고 앞길에 아버지 모든 역사를 방해해서 앞길을 방해하고 진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들 싹 다 끊어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가위를 주시옵소서. 자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자 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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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담아 부대 담아 음부로 갈치어다 음부로 갈치어다 부대체 음부로 갈치어다 다 쓰러지 말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손에 지금 달라붙어 있어서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들 저희를 싹 태우기 원합니다. 제게 화염방사기를 주시옵소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화염방사기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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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타버려 다 타버려 다 타버려 싹 타버려 깨끗이 타버릴지어다. 오늘 이 영들 하늘의 군대 차서 1초 이상 동원됩니다. 바로 이것들 다 결박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천장에 붙어있는 것까지 예수님의 결박 결박 결박에서 싹 다 흔들어 끌어갑니다. 싹 다 끌어갑니다. 다시는지 말지어다. 우리 성 이제 아버지 천구천사들 저 지하주차장으로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차 가지고 왔는데 차에 붙어서 교통사고 이끌고 대기하고 있는 형들이요 예수님도 결박합니다. 결박 결박 한 번 더 결박 한 번 더 결박 결박이 싹 다 흔들어 끌어갑니다. 다시는지 말지어다 다시는지 말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생수를 부어넣습니다. 생수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없던 평강이 가득 찹니다. 기쁨이 몰려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 생수가 쏙쏙 들어갑니다. 가슴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쏙쏙 생수는 넘칠지어다. 생수는 가득 넘칠지어다. 기쁨이 샘솟은 넘칠지어다. 남에게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주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주시고 전투파한 기도를 통하여 영예리가 강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선교센터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헌신된 노력이 천국집을 아름답게 꾸미며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맹자나 수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겸 충만하심에 이제 우리도 영의 에너지를 발산하여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가 되려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